묽은 타입의 톤업크림인데 이거는 향도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서 뭔가 진짜 새내기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3월인 봄에 입학을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얼굴을 톤업을 시켜준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프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쫙쫙 이렇게 피부에 달라붙는? 저는 이거 대신에 물먹인 스펀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제 기억에도 제가 입학했을 때는 비비랑 쿠션을 발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을 비록 엄청 엄청 좋아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근데 아무래도 쿠션은 지속력이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뭐 하루 종일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수업을 뭐 저녁까지 들어야 되는 학생분들이시라면은 굳이 쿠션이 아니더라도 파운데이션을 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컨실러 또한 약간 소량만 사용을 해서 자신이 정말 컴플렉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위에만 터치를 해주고 최대한 그 새내기 예쁜 피부를 네,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장을 두껍게만 할수록 진짜 피부가 빨리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겪어본 1인으로서 피부 표현은 조금만 연하게 전 이마에 이렇게 왕 뾰루지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원하는 부위 위에다가 툭 하고 올려서 살짝 말려주세요. 바로 블렌딩하지 않고 살짝 말리기. 그리고 조금씩 블렌딩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짝 얘가 살짝 이 컨실러가 굳은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면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홍조같이 넓은 부위에는 조금 빨리 두드려서 블렌딩을 해주시고 큰 여드름 같은 것만 이렇게 조금 올려둔 다음에 한 30초 정도 냅두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시키면 이렇게 조금 감쪽같이 사라져요. 새내기답게 쉐이딩은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얼굴 작아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막 얼굴 중앙은 하얗게 하고 턱 라인은 새까매지면 안 되니까 욕심은 부리지 않기? 이렇게 가볍게만 쉐이딩을 한번 해주고요. 다음은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털어준 다음에 바로 코 쉐이딩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코 쉐이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상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진한 색상을 고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우선 여기 미간부터 시작을 해서요. 양쪽 코 윗부분을 잡아줄게요. 사실 이 눈썹뼈만 예쁘게 잡아줘도 얼굴에 그런 입체감이 확 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콧대 가운데를 너무 진하게 하면 제 얼굴형과 제 분위기에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뼈를 잡고 밑에는 오늘은 너무 일자 말고 살짝 둥글게 코끝에 잡아줄게요. 코 벽도 쓸어서 콧볼을 살짝 사이즈를 줄였고요. 코는 콧볼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내리기. 그럼 조금 더 코끝이 귀여운 모양으로 잡히겠죠? 저는 제 머리 색깔이 약간 이 두 가지 사이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컬러를 맞춰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헤어와 비슷한 컬러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중간부터 이렇게 색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채울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앞에부터 했다가 진짜 짱구 눈썹 되기 쉬우니까 항상 중간부터 색을 입혀주세요. 새내기인데 막 각이 막 이만큼 진 그런 눈썹보다는 조금 인상을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썹 모양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살짝 일자 눈썹으로 오늘 가줄게요. 저는 여기 밑부분이 살짝 들어간 편이라서 일자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밑을 일자로 네, 채워줄게요. 살살살살 앞을 터치해주면 돼요. 이렇게 일자 눈썹을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브로우 카라로 눈썹 모를 염색해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솔이 굉장히 얇은 브러쉬를 선택했어요. 사실 눈썹을 그리는 게 익숙치 않은 새내기 분들이시라면 눈썹 이 솔이 너무 두꺼운 거를 사용해버리면 여기 살에 닿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솔이 얇은 애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눈 앞을 중심으로 염색을 해줄게요. 제일 처음엔 이렇게 연한 색감의 브라운을 선택해주시고요. 제가 라이너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베이스를 올릴 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라이너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라이너를 쭉쭉 여기 속눈썹에 가깝게 쭉쭉 그냥 그려주세요. 뒤까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약간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와 주세요. 그냥 제 눈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블렌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대충 그냥 쓱쓱 그려도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린 다음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위로 블렌딩. 올려서 블렌딩을 할 건지 내려서 블렌딩을 할 건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새내기인 만큼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끝 있죠? 끝을 이렇게 밖으로 꼬리를 빼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럼 눈을 이렇게 감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음영이 지고요. 이런 색감에 이게 카페라떼 우유 많이 거든요. 정말 카페라떼 우유 많이 부은 약간 브라운이지만 피치 색상이 살짝 감도는 그런 색을 선택을 해서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 안에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음영을 주시면 되고요.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눈에 떴을 때 살짝 1cm 정도 더 올라오는 정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피치 색감의 음영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윽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언더까지 쫙 다 발라서 앞에도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음영 섀도우가 들어갔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이 됐고요. 그리고 새내기인데 너무 매트한 이런 섀도우보다는 펄이 빠지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랄 계열의 펄 섀도우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조금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묻힌 뒤에 근데 나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 위까지 발라줄게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도 눈이 떴을 때 살짝 위에 펄감이 보일 수 있도록 쌍꺼풀 라인과 쌍꺼풀 라인 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펄이 조금 영롱하고 바세린 광이 나는 그런 펄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애교살을 이걸로 발라줄 텐데요. 새내기들은 왠지 애교살이 약간 필수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분홍빛의 펄 섀도우를 발라주면 조금 더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약간 눈물이 금방 이렇게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의 애교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걸로 눈 앞을 밝혀줄게요. 분홍색이라고 부담스러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펄 입자가 이렇게 작은 애를 골라주시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이라이너도 블랙보다는 브라운으로 갈게요. 오늘 라이너는 제가 평소에 하진 않지만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껏 처지게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눈이 약간 처져 있어서 처진 라인을 잘 안 그리거든요. 오랜만에 처진 눈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도 뭉뚝하게 이렇게 빼줄게요. 여기 눈 앞머리에도 살짝 그어서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완성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존도 채우기 위해서 라이너로 슬쩍슬쩍 채워줄게요. 한 번에 여러 번 가지 말고 정말 조금씩만. 눈 길이와 크기가 굉장히 달라졌죠. 새내기인데 막 속눈썹을 막 화려하게 붙이고 다닌다거나 그러는 건 조금 사치겠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속눈썹을 길게 해줄 수 있는 마스카라의 픽서가 있기 때문에 한껏 속눈썹 길이를 연장시켜줄게요.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한 코트 입혀주고 나는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한다, 조금 더 내 속눈썹이 길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2차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속눈썹 길이 연장은 안쪽에 다는 게 아니라 속눈썹 끝에를 연장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 번 바르면 속눈썹이 무거워서 오히려 처질 수가 있거든요. 속눈썹 끝을 중심으로만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세요. 너무 안쪽부터 바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뷰러를 찝어줍니다. 눈썹 떨어졌네. 왠지 모르게 픽서는 뷰러를 한 다음에 찝어주는 게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가는 느낌이라 저는 이렇게 해줘요. 다음에는 속눈썹이 풍성해질 수 있는 마스카라를 선택을 해서 아래는 가운데만 해줄게요. 마스카라의 유무가 굉장히 아이 메이크업을 달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해줄 텐데 여러분들은 연하게 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하시면 굳이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마스카라도 완성했어요. 정말 너무 봄스럽고 새내기 같은 그런 컬러 아니에요? 정말 이거 너무 봄스럽고 막 새내기 같은 컬러야. 약간 웃는 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스마일 존에다가 볼터치를 해줄게요. 웃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너무 동그랗게만 하면은 약간 귀여워 보이려고 노력한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너무 동그랗게보다는 살짝 이렇게 귀여운 척 안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귀여워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입술이 살짝 터서 여기 끝에 입술 라인이 조금 진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감들을 죽이기 위해 먼저 컨실러로 입술 색을 죽일게요. 이게 아리따움에서 새로 나온 컬러라이브의 코랄 온탑이라고 하는 색상인데 이거 진짜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완전 추천하는 색상이에요. 먼저 발라볼게요. 진하게 발색해주고요. 립 오일! 입술 가운데만 톡톡 두드릴게요. 막 고기 방금 먹은 느낌의 그런 기름 잘잘 흐르는 느낌은 안 나게 가운데 살짝만. 그럼 앵두알 같은 입술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내기 메이크업 완성됐어요. 그럼 새내기 여러분들 이 메이크업하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길 응원할게요. 사실 마음껏은 저도 새내기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참 예뻐 보이겠다 싶은 메이크업을 제가 제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제 얼굴에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앞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뭐죠? 여러분들? 옷을 벗고 머리를 풀면 괜찮을 거야, 그쵸? 머리를 풀어보자. 머리를 풀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굳이야, 굳이. 제가 옛날에 한번 했다가 진짜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영상에서 써먹으려다가 결국 못 쓰고 냅뒀거든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조금 더 위로 해볼까? 위로? 이렇게? 어? 위로 하는 게 좀 낫나? 그쵸? 조금 낫죠? 그리고 이마는 왜 이렇게 비어있는 거지? 원래 이러나요? 근데 내 이마 라인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